디입니다. 제가 요새 조금 바빴거든요. 이사를 가게 됐기 때문이에요. 올라가겠어. 이제 이사 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일단 요 집에서 안전하게 방을 빼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애동이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취업한 후로 5년째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이 있어서 그랬어. 제가 원래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대학교를 왕복 5시간 거리를 4년 동안 통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외출이랑 대중교통에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그 이후로 밖에 잘 안 나가고 집도 직장이랑 거의 5분 10분 거리로 구해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경기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의 원래 목적은 그거였어요. 이 집이랑 같은 가격으로 경기도에 가면은 더 좋은 집에 갈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예외인 지역도 많지만. 근데 사람이 참 야박한 게 부동산을 돌수록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 집 가격에 조금 더 얹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제가 첫 자취는 6평 원룸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10평 원룸, 그 다음에 여기가 한 15평 투룸이고 이제 18평 쓰리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려동물이 있다 보니까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맨날 반려동물 되는 집이 없대. 그러면 도대체 이 수많은 고양이들과 이 햄스터들과 이 기니피그들과 길거리 산책 중인 댕댕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구하긴 구했고 심지어 구하는 과정에서 가계약금도 날렸어요.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사회 초년생 감자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구한 과정을 감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제가 느낀 조금 실질적인 팁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셋집을 구해요. 일단 저는 전세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려고 하는 상태여서 그 만료되기 두 달 전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두 달 전에는 제 이사 날짜랑 맞는 매물이 별로 없고 아니 가. 부동산에서는 한 달 전쯤에 보러 오셔야 제 이사 날짜랑 좀 맞는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시장조사 한다는 셈 치고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좀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직방, 다방, 하위 매물 진짜 많거든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보셔도 저는 집 구하는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집을 발견해서 보러 갔어요. 첫 번째 집. 제가 집을 고른 기준은 첫 번째, 반려동물 반려가 가능할 것. 두 번째, 창이 커서 고양이들이 구경할 게 많을 것. 세 번째, 주차 가능. 네 번째는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좀 클린할 것. 이 첫 번째 집을 보러 간 이유는 사진을 봤더니 고양이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100%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이다. 이렇게 대놓고 올릴 정도면 그래서 바로 보러 갔죠. 근데 그 집을 보러 가기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랑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이분이 벨벳 패딩을 입고 온 거야. 완전 반짝반짝해. 몸에서 막 광이 나. 그 옷이 이상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첫인상에는 신뢰가 안 갔지만 이게 제가 이전에 집들도 그 젊은 남자 중개업자분들이 집을 잘 구해주셨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편견은 없었어요. 일단 집 보러 가자 해서 올라갔더니 들어봤을 때 인테리어는 예쁘지만 막 썩은 부분도 많고 창문을 열어서 밖을 봤더니 바로 앞에 삼겹살 집이 있는 거야. 이 집주인분에게 창문 열고 사세요 하니까 닫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어요 하고 그냥 집 밖으로 나왔어요. 부동산 분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리할 곳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건물주 분께서 융자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빚이 있냐? 근데 빚이 좀 있대. 그럼 얼마 있는데요? 하니까 모른대. 중개업자가 모른대. 두 번째 집. 그리고 좀 있다가 다른 지역 매물을 보러 갔어. 여기는 조금 새 도시야.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초에 반려동물 되는 집 보여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되는 거 맞죠?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반려동물 안 된다 했대요. 근데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는 거야. 부동산 사람한테 맡기고 간 거지. 너가 이제 계약 알아서 잘 해라. 조금 띠용스럽기는 했어. 그러면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건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고양이 몰래 키우게 해줬대. 아 너무 마음이 불안한데 자기가 건물 관리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 업자한테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 유효기간이 지난 거야. 이거 다시 떼오시고 나서 계약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겁나 귀찮아하면서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래. 그리고 그 부동산 분이 일을 자꾸 얼레벌레 하시는 거야. 말도 이랬다 저랬다 바뀌고 자꾸 속전속결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던 느낌? 2년 동안 살면서 불안에 떨면 안 되니까 이거 다시 떼달라 요청을 했지.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말투가 바로 띄꺼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거. 부동산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복비를 받고 나면은 끝이에요, 저희와는. 저희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도 부동산에서는 딱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궁금한 거, 여러분의 권리는 다 직접 챙기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한테 너네들끼리 이제 샤바샤바 한 거 서류 잘 다시 떼오세요 라고 해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집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계약금을 입금하라는 거. 그래서 아,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또 흔들리는 마음에 그 가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뭔가 쎄한 거야, 기분이. 부모님이랑 집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안녕. 아! 맞다. 그리고 내가 그 특약을 넣어달라 했어요. 주인이 빚이 좀 많은 거야. 그래, 은행에서도 이거는 정확히 서류가 들어가 봐야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 있고 나온다고는 100%라고는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한테 집주인의 사유나 아니면 이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 계약을 파기를 하고 내가 미리 드린 몇천만 원은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런 특약을 넣어달라. 요새 전체 대출이 규제 때문에 좀 너무 막혀가지고 나중에 대출 안 나오면은 계약 파기하고 다시 돈 돌려주기로 그런 특약을 넣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지인 수저도 넣었어요. 그거를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은 내 사유가 아니라 건물주의 사유로 대출이 안 나올 땐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잘못이 아니니까? 죽어도 그거 못 넣어주겠다는 거야. 막 자지러지는 거야. 그렇게 싫다고. 근데 법무사분이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 서류도 이렇게 보시더니 집이 여기밖에 없어요? 나라면 여기 안 하지 이러는 거야. 뚜두두둔 내 계약금! 가계약금으로 준 돈 못 돌려받냐니까.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말로 한 것도 약속이고 계약인데 못 돌려주지 부동산에선 이래요. 근데 법무사분들은 서류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소송 걸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법무사 상담 마치고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했지. 아 그래서 못 믿겠어서 계약 파기하겠다고 그 가계약금 돌려줄 수 있냐고 하니까 갑자기 담배꺼! 이러면서 막 본성을 드러내는 거야. 갑자기 기기개개하게 또 자기가 고양이 몰래 키우게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또 연락처 안 주는 거야 끝까지. 그리고 웃긴 거는 남자가 전화하면 숙으로 들어. 그 담비가 남짓사가 그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줬어. 그래서 집주인이랑 또 연락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저 새 집 구할 돈도 없는데 그거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담비가 계약해 받아가지고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빼보는 사람도 아니고 한다고 좋아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 잠수탐 카톡 안 읽씹하고 잠수 탔어요. 제가 또 약간 샤머니즘 뽀이라서 액땜했다고 치고 그냥 말았습니다.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별로 행복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세 번째 집 터벅터벅 나의 일상 가계약금을 떼인 우띠. 나 이제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제 옆 동네 매물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제가 봤던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이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면 아시는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 동네 사이에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살짝 그 지역을 비껴나가서 그런지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숲뷰라고 써있는 매물이 있었어. 그래서 바로 보러 갔지. 진짜 숲뷰인 옆에 산이 있어요. 이전에 봐왔던 집들이 약간 하얗고 요즘 스타일이라면은 여기는 완전 4인 가족이 살 것 같은 가정집 스타일이긴 한데 대신 막 바닥도 엄청 튼튼한 걸로 되어 있고 막 이것저것 실생활에 되게 실용적인 옵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집주인분이 강주희 집사님이어가지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을 되게 좋아하셨어. 주차자리도 막 싸울 필요 없이 엄청 많았고 주인분의 융자 상태도 되게 깨끗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집에서 당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아, 그 동네는 요새 그 집주인들이 빚도 너무 많고 약간 막 위험한 일들이 많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소름 돋았잖아.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특약 조항 다 챙겨주시고 막 여러 번 확인하고 막 문자로도 한 번 더 안내주시고 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집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전세대출 심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얘네들이 3뷰 보여줄 생각에 너무 신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집을 구하면서 느낀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 뭐 반려동물 되는 집 요새 없는데 뭐 그 가격에 그 집 못 구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서 집 구하러 온 사람들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많아요. 아 그러는 거 아 네 하고 그냥 나오세요. 저희 집에서 살던 지인 수저도 집 엄청 깐깐하게 구했고 막 특약 조항 다 넣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친구도 집 완전 잘만 구했어요. 어플 많이 보시고 점 많이 보러 다니세요. 자 두 번째. 얼레벌레 막 하려고 하고 빠르게 약간 속전속결로 계약하려고 하는 것들
거기도 그냥 나오세요. 자, 세 번째, 반려동물 몰래 키워라. 뭐 원래 안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집은 웬만하면 거르시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통 그런 거를 협의를 해주시거든요. 또 확실하게 허락 땅땅 받아주시는 분 말고 애매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계약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 집 보러 갔을 때 1층이나 뭐 엘베나 이런 데 뭐 밤에 개 짖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반려동물 키우는 건물이거든요. 또 뭐 그런 데 계약하시면 더 마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그런 데도 있어요. 반려동물 안 되는데 키우기는 해줄게, 근데 대신에 반려동물이 어디를 훼손하면은 그거는 배상해주고 나가, 뭐 그런 데라도 감지덕지죠. 그리고 반려동물이 훼손하면 당연히 복구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사 가려고 했던 그 딱 동네가 있어요. 너무 비싸고 막 매물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 동네 바로 양옆 좌우 동네도 한 번씩 보러 다녀오세요. 거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곳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이버 부동산 보고 집 보러 갈 때 그때 저 이거 볼 건데요 라고만 하지 마시고, 아 저 이거 볼 건데 이거랑 비슷한 조건에 다른 집도 여러 개 볼게요, 같이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네이버 부동산 보고 전화하면은 절반 정도는 그냥 그 집만 보여주고 끝인 곳들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부동산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믿지는 마시고, 꼭 본인이 뭐 유튜브든 뭐든 정보를 한번 습득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로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홀싹 홀려가지고 가계약금을 날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조심을 하시길 바래요. 네, 여기까지 직접 가계약금 날리면서 반려동물과 같이 이사갈 집을 구한 후기였고요. 여기서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집 여러 개를 되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신순으로 꾸준히 눈팅 하시면서 괜찮은 건 나오면은 바로바로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이사갈 새로운 집도 조만간 이사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안녕.